안녕하십니까. 9월 4일 수요일 희한수산입니다. 오늘 배 만땅이네요. 6200여 상자 40척 밀판 접수되었습니다. 자망배, 조기배 들어왔고요. 들어오다가 지금 깜짝 놀라서 봤는데 이것이 자연산 암대야입니다. 이끗하게 하얗게 아이보리색. 선도 더 좋은 편이고요. 이 정도면 그물로 잡은 것 치고 흙물로 잡아서 대가리가 좀 약해요. 새우는 거뭇거뭇해집니다. 대가리 살 띄어가지고 드시고 대가리 또 볶아가지고 머리는 그렇게 드시면 맛있어요. 벌치, 병어. 와, 대마다 지금 저기도 새우가 좀 보이는데. 중아, 대야. 종이 다릅니다. 그냥 지금 많이 큰 거예요. 이 정도면 씨알이 아주 좋네요. 괜찮아, 이때야. 이건 구분도 못하고 막 담았습니다. 150미. 150마리로 담았고. 대산치, 뭐, 가라조기들. 쏙 하나 넣어보겠습니다. 우리 새우 자연산 이렇게 많이 나오면 양식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힘들 것 같아요. 여기도 다 새우. 저기까지. 안대야. 대야예요. 실치, 풀치, 갈치가 많지 않습니다. 대야 풀려고 배들이 많이 들어왔는지. 배들이 많이 들어와 있네요. 나도 바로 나가긴 합니다. 이야, 새우가 이렇게 많아. 기현상입니다. 늘 안대야는 귀했어요. 사실. 작년부터 조금씩 나오더니. 이렇게 막 한 장에 쫙 깔릴 정도는 아니었는데 가격은 저렴할 듯 합니다. 이렇게 많이 나올 때는 이거 명절에 튀김 쓰잖아요. 저희 이제 이걸로 사실은 새우 튀김 하거든요. 굉장히 맛있어요. 약 안 쳐가지고 건강에도 조금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삼치 큰 거, 작은 거, 닭대, 장어, 우럭, 뭐 조기들, 가라조기들. 위에 약 10여 마리 크고 속은 좀 잘고요. 이건 대놓고 잔조기들, 조기 새끼들. 젓갈 담거나 애가리째 튀기면 입혀서 그냥 튀겨 먹겠습니다. 장어하고 갈치가 많진 않습니다. 인기 있는 갈치가 많진 않고 조기가 오히려 여기도 쫙 뒤에 얇게 있는 것이 갈치, 조기. 선도들 좋습니다. 물건이 많이 나오는 때라 오징어, 청갱이, 아치. 저것도 인기 있더라고요. 미니아층이 있습니다. 고등어도 슬슬 나오기 시작하고요. 고등어도 기름이 차기 시작하더라고요. 반대쪽 조기배가 4척인데 천여 상자가 넘어가서 조기가 꽤나 많이 나왔습니다. 160미가 가장 평균적으로 중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서부터 이제 전후로 좀 크다 작다를 보통 많이 판단들 하십니다. 타조기 여기가 좀 많이 나와버려야 이제 좀 저렴할 텐데 홍어도 좀 있고요. 홍어는 잡아왔네요. 이것은 엊그제 거는 좀 상태가 안 좋아 보였었는데 나쁘지 않습니다. 홍어가 많이 안 나왔죠. 금액이 지나서도. 그래서 수입산들이 많이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미러 2미 서대. 이쪽도 비슷한 패턴이네요. 장어 있고, 밴댕이, 송어, 오징어, 낙지 많지 않고요. 낙지 지금 너무 귀합니다. 엄청나게 귀해요. 타 지역에서 원래 무한 낙지, 뻘낙지 유명하잖아요. 그거 있고, 위쪽에 장어, 오른편에 고음, 이쪽에서 많이 나와서 목표에서도 유통이 많이 되는데, 와, 너무 귀합니다. 낙지 한 접에 지금 뭐 상인들도 무서워서 못 사고 있고요. 진짜 필요하신 분들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병어, 조기, 갈치 많다. 이쪽에는 그래도 갈치가 적지 않 있네요. 이쪽은 파, 파갈치. 이게 띠 없는 것이 한 띠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약 40여 마리. 자, 현장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갈치, 조기, 병어 많고, 특이한 건 자연산 암대야. 안강막 선이 여러 상자를 잡아왔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기온 차이가 좀 심하네요. 낮에 낮 기온하고. 감기 조심하시고요. 코로나 유행이라는데 어르신들 마스크 좀 쓰고 다니십시오. 오늘도 시원한 하루 되시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